레슬링 vs 복싱 체급 실력 동급이라는 가정하에 누가 유리할까요? 아, 이건 답이 나왔네요. 싸움? 레슬링 vs 복싱. 아, 이거는 당연히 이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령 김용수입니다. 자,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Q&A 시간입니다. 터령에게 물어! 네. 자, 질문을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고, 똑같은 사진을 올렸고, 유튜브 이제 커뮤니티에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의 질문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가 16개나 눌린 질문이네요. 네. 추성훈한테 맞고, 이국종한테 수술. vs 이국종한테 맞고 추성훈한테 수술. 이게 무슨 소린가요? 도대체 뭐야? 이게 뭐, 이분이 뭐 요즘에 유튜브에서 핫한 분인가요? 이국종님? 자, 그러면 저는 추성훈 형님은 세니까 이국종님한테 맞고 추성훈한테 이러면 안 되겠네. 수술이 안 되네. 네, 추성훈한테 맞고 이국종한테 수술하겠습니다. 구더기님께서 거제 폭격 끼님이랑 유도 레슬링 2등 매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끼고 있는 반지는 초콜릿인가요? 하시는데, 여기 사진에는 초콜릿 아니고요. 그 레슬링 커스텀 반지입니다. 네. 제 친구, 자, 여기 밑에 그 제 친구가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런 반지입니다. 아, 초콜릿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정확한 키가 몇인가요? 저는 한 188 정도 되죠. 188. 네. 68 아닌가요? 아니요, 88. 네. 레슬링에 유리한 체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냥 저처럼 일단 목 짧고, 네. 승모근 나오고, 몸통 두껍고, 요런 체형이 좋아요. 요런 체형이 되시려면 제가 알려드리는 실전 근육 훈련, 요거 하시면 됩니다. 그때 감옥 간 거 징역 몇 년이냐고요. 감옥 안 갔어요, 저. 그때 시민경찰 그거 임명 받은 겁니다. 운동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프로 데뷔는 얼마나 걸렸나요? 아, 저는 운동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씨름으로 시작했고요. 중학교 때 레슬링으로 이제 종목을 바꿔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쭉 해왔죠. 프로 데뷔하는 건 전 주먹이 운다라는 프로그램에 나갔기 때문에 조금 지금 로드FC 센트럴리그 나가는 그런 아마추어 선수들보다는 조금 빨리 데뷔를 한 편입니다. 네, 학창시절 싸움설 있나요? 아,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짱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뭐 저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그때 초등학교 얼굴이 이 얼굴이거든요. 약간 비슷해요, 요게. 털만 없었어요. 네. 그때는 터령이 아니었고, 네, 이 얼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짱이라는 소리를 그냥 들었습니다. 사실 싸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레슬링 할 때 안 좋은 습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아, 레슬링 할 때 만약에 상대방도 그 전 동작이 있거든요. 전 동작. 예를 들어 태클을 들어갈 때 사람인지라 태클을 들어가기 위한 전 동작을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다리를 뒤로 뺀다든지 아니면 코를 한번 만지다든지 뭐 그런 전 동작 이 있는데 그 전 동작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면 그 전 동작을 파악해 보세요. 그러려면 좀 비디오로 좀 찍어 보셔야 되겠죠. 그걸 고치면 상대방은 내가 태클 들어오는지 모를 겁니다. 시합을 많이 나갔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파악할 때 그런 전 동작을 파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치시면 아마 잘 되실 겁니다. 유튜브 시작한 이유요. 제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레슬링 기술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언더아머 그 단속반이라는 그 컨텐츠가 떡상을 하면서 그때 좀 다른 종목들과 대결도 하고 뭐 재미있는 스포츠 컨텐츠로 좀 나가고 있죠, 지금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레슬링에 관한 그런 기술이나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체형으로 봤을 때 코미어 같이 짧고 두꺼운 사람이 강한가요? 아니면 존 존스처럼 길고 슬림한 체형이 강한가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건 진짜 어려워요. 아, 이거는 짧고 굵은 사람이 세면 이기는 거고 얇고 슬림한 사람이 세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 기준에선 이래요. 만약에 존 존스가 레슬링을 안 했다 그러면 짧고 굵은 코미어, 레슬러 코미어는 못 이겨요. 걔 봐봐. 구스타프손 봐봐. 구스타프손도 UFC 파이터인데 그래도 레슬링 방어나 이런 거 될 텐데 코미어한테는 안 되잖아요. 구스타프손이 길고 뭐야 얇잖아요. 근데도 코미어한테는 안 되잖아. 하지만 코미어는 이제 또 존 존스한테 또 안 되죠. 레슬링 vs 복싱
체급 실력 동급이라는 가정하에 누가 유리할까요? 아하, 요건 답이 나왔네요. 뭐로? 뭐로? MMA로? 싸움 이런 거지 않겠어요? 싸움? 레슬링 vs 복싱. 아, 이거는 당연히 센 사람이 이깁니다. 레슬링 선수여도 복싱 선수가 치는 그 펀치를 겁내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복싱 선수가 레슬링 선수의 클린치를 버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자강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클린치가 인자강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 사람이 이깁니다. 안 배웠어도 원래 그냥 그렇게 센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모르겠다. 체력도 똑같고 뭐 동체 시력이니 뭐 스피드니 이런 게 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하면 레슬링이 좀 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MMA인데 그렇죠. MMA로 갑시다. MMA인데 이게 MMA가 약간 스탯 싸움이거든요. 스탯. 복싱, 주짓수, 레슬링, 킥복싱이라고 합시다. 근데 레슬링 대 복싱이면 레슬링이 높고 이 사람은 레슬링인 사람은 레슬링이 스탯이 높고 이 사람은 복싱이 높아. 근데 나머지가 다 똑같아요. 나머지가 다 뭐 5로 따졌을 때 레슬링이 5, 복싱이 5. 나머지 주짓수 뭐 이런 게 다 2야. 얘 복싱도 2고 얘도 레슬링이 2야. 그럼 레슬링이 이겨요. 레슬링 베이스가 이겨요. 그렇죠. 네. 이거는 확실해요. 나머지 스탯은 다 똑같은데 네. 이제 한 명은 레슬링이 뭐 7 네. 되는 거고 복싱은 복싱이 7 네. 근데 했을 때 레슬링이 네. 좀 상승해서 유리하다. 유리해요. 이걸 레슬링 이긴다고 난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아, 그쵸. 아, 이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아, 뭐, 복싱 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실 수도 있... 근데. 이거 MMA 룰이니까. MMA 룰이요. 그러실 건 없죠. 네. MMA 룰로 했을 때. 근데 사람들이 항상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를 항상 궁금해해. 이거랑 이거랑 하면 누가 이겨요. 이거를 항상 궁금해 하더라고. 자, 다음. 레슬링 피지컬 키우는 방법. 아, 요거는 제가 이제 실전 근육 훈련 올리죠. 항상 올리죠. 그거 항상 따라 하시면 가슴 밀기 한 100개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아, 이 사람 레슬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 밀기 몇 가지 100개. 운동 좀 추천 좀 해주세요. 한 3가지 정도? 뭐 가슴 밀기나 뭐 팔점프나 제가 다 계속 올렸거든요. 제가 이쪽 영상에 영상 알림에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쪽 라인에. 여기 이렇게. 네. 와, 도대체 어떻게 주먹을 그렇게 잘 피하세요? 아, 주먹은요. 그건 제가 또 프로 파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일반인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잘 못 피해요. 일단 겁이 없어야 돼요. 일단 상대방이 뭐 이렇게 주먹을 딱 친다. 그럼 눈을 감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기 이렇게 아무리 쳐도 눈을 안 감아요. 아무리 여기가 중요하거든. 여기가 이제 되게 본인 때리면서 눈 감아. 아니요. 안 감잖아요. 형이 쳐도 난 안 감지. 진짜로? 응. 아, 이거는 약간 감으로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나올 때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 잽을 이렇게 치진 않는단 말이야. 상대방이 이 나를 진짜 맞추려면 어깨부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때 이제 몸을 착 약간 리듬이 거킹. 중요하다는 거킹. 거죠? 그러니까 보고 피한다고 다들 말을 하거든요. 보고 피한다고 말하는데 타이밍이다? 보고 피하는 건 아니에요. 예측이야. 어허. 자 최정우님이 형 깡패죠? 그러던데 네 깡패 아닙니다. 네. 오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아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집 아니 이분 눈 시력이 좀 별로 문제 있는 답변이네. 문제 있는 질문. 눈 시력이 좀 별로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레세님께서 청주에서 김영수 선수 동생분께 레슬링 수련하고 있습니다. 형민이한테 하고 있네요. 제 동생한테. 동생이랑 김영수 선수랑 레슬링 누가 더 잘하나요? 그게 궁금했어요. 내가 형이. 내가 형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기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동생은 그레코 선수였어요. 그레코 선수였고 저는 이제 자유형 선수였는데 자유형으로 하면 아마 제가 이기지 않을까. 근데 그레코로 하면 제 동생이 잘했거든요. 그레코. 그래서 뭐 동생한테. 근데 지금은 또 체력적 아무튼 그레코는 동생이 이기고 자유형은 제가 이긴다. 댓글 달러 오진 않겠지? 달러 올걸요? 한번 붙자고. 달러 올걸요? 요거 큰가요? 물음표.
오, 이거 의미심장합니다. 내 채널 98%가 남자거든. 와. 남자들이 보는 채널에서 이런 거 왜 물어보여? 리모컨 사진 하나 올 한번 올려줘. 삐 함수 좀 올려 하나. 아니 카메라 괜찮네. 아니 가끔 사우나에서 마주쳐가지고 뭐 유튜브 잘 보고 계시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끔 힘듭니다. 제발 좀 나갈 때만 나갈 때 인사해 주세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인사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 대광이 형 이길 수 있나요? 아, 그 대광이 형님 하도 제 요즘 댓글에 대광이 형 막 말이 많아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디컨터님이랑 그 주먹 피하기 하셨던 그분이시더만요. 아, 대광이 형 격투기 좋아하세요? 격투기 좋아하시나? 대광이 형 한번 찾아갈게요. 대광이 형. 뭐 가끔 제가 커뮤니티 올리면은 대광이 형인 줄 알았다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데 대광이 형 한번 찾아가서 뭐 재밌는 컨텐츠 한번 해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대광이 형. 아, 제가 또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죠. 제 인스타그램에도 몇 개 질문, 좋은 질문들 몇 가지 뽑아서 좀 대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은 좀 지인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뭐 이런 것들이 있네. 오빠 결혼은 언제 해요? 모르겠어. 네, 빨리 넘어갈게요. 마음씨 외모 격투기 다 잘하고 간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윤섭이 형님 일단 운동부터 시작하셔야죠. 아, 이 형님 운동 잘하신다. 주짓수도 하고 계시고, 주짓수도 하고 계시고, 조만간 한번 오실 거예요. 네. 평소에 드시는 데일리 영양제가 있으실까요? 아, 저는 그 천연 스테로이드, 소고기를 좀 그냥 먹는 편이고, 뭐, 평소에 데일리 영양제, 우리 그 스폰서님들, 이렇게. 주시면 또 제가 또 PPL로 또 노출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투기 선수로서의 자신의 강점과 약점. 저는 좀 이 멘탈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에 되게 좀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합하면서도 뭐 상대방이랑 상대방 세컨까지 속이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나오고 저희 세컨에게도 그런 걸 주문을 해놔요. 그래서 세컨이 크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 하고 그걸 들으면 그걸 이용해서 페이크를 쓰고 다음 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선 강점인 것 같고 약점은 아무래도 제가 뭐 러닝이나 이런 뭐 로드워크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폐적인 부분이 조금은 좀 아쉬워요. 진짜 내가 진짜 발목 안 아프고 했으면 진짜 다 죽었다 진짜.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타베아가 애교 비법 좀 하는데 네, 그냥 귀여우면 됩니다. 네. 블락비 테일님이랑은 어떻게 친해지게 됐나요? 테일이랑 뭐 테일이가 워낙 또 격투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테일 군대 갔는데 테일아, 잘 지내고 있지? 자, 우리 테일이, 블락비 테일이 그 선임분들 잘 좀 해주십시오. 예, 테일이가 뭐 연예의 병사 그거로 못 갔는데 그쪽 한번 넘어갈게요. 고기는 한번 먹고 소주는 한번 먹으면 되지?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뭐 Q&A를 뭐 해봤네요. 터령에게 궁금한 점들. 앞으로도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커뮤니티랑 뭐 그런 부분에다 제가 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또 이렇게 좋으셨다면 좋진 않았지만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 다음 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